또 새롭게 하나 더 크게 저희가 보는 거는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규정입니다. 내가 투자한 코인이 적발이 됐다. 감사를 해보니까 이거 이상 거래였다. 라고 판명이 난다면 그 후에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된 지 100여일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월 27일이 딱 100일째 되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100일 기념으로 특집 콘텐츠라고 할까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오늘 제 옆에 스페셜 MC가 한 분 앉아 계신데 네, 저는 블록미디어의 서비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100일을 기념하면서 법 시행 전후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또 이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사의 김재진 상임부회장님,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 이 간략한 소개와 가상자산 업계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부회장님, 제가 박사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그 출연하신 라디오에서는 DAXA라고 네. 칭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사가 맞는지 박사가 맞습니다. 박사가 맞나요? 맞습니다. 네. 박사의 이제 스펠링이 DAXA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 애셋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어떤 활동을 좀 하시는지 박사의 소개와 부회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닥사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저희 닥사가 한 설립된 지 2년 정도, 2년 남짓 됐는데요. 지금 이용자보호법 시행된 지 100일 됐으니까 2년 전이면 아직 법이 없던 때죠. 네, 법은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자율규제안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라도 지켜나가보자라는 사업자들의 결의로 출발한 단체입니다. 지금은 업계 그리고 당국 그리고 입법기관과 소통 채널 역할 수행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사실상 자율규제 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율규제안으로는 광고 규제나 사업자 내부 통제 기준, 또 거래 지원 기준 이런 사업자 공통 표준을 같이 만들어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도 부탁을 하셨는데 네. 저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제 2019년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됐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업계와 함께 일을 좀 해왔고요. 국제기업법 그리고 국제금융 쪽으로 전문적으로 계속 일하던 변호사라는 배경이 지금 현재 업무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주로 입법과 정책 수립을 할 때 업계, 당국 그리고 입법기관과의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조력하는 일을 좀 힘쓰고 있습니다. 딕션이 귀에 딱딱 때려박는 딕션을 해주셔서 오늘의 방송이 좀 기대가 됩니다. 박종백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방송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변호사님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태평양에서 블록체인 부서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서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태평양에 블록체인 그 가상자산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제가 리드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서비스 제공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전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이제 출범할 때나 또는 다양한 형태로 토큰을 발행하고 그 서비스를 할 때 전반적인 법률적인 사항들을 자문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현재의 규제와 앞으로 어떤 예상되는 규제, 제도화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할 경우에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펌에서 자문을 해드린 것 외에 제도화 논의나 국내적으로 다양한 어떤 논의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과정에 좀 일부 참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좀 날이라서 그런 법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전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얘기해보기 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하면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이구나
로만 이해가 돼서 이게 좀 도대체 어떤 법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크게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 각 규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부회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명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법명 그대로 이용자 보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이용자 보호안 그리고 새로 규정으로 생긴 이용자 보호안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법 시행 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닥사의 자율규제 안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그런 닥사 자율규제는 계속 시행해 온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든지 또 사업자 자신의 고유재산과는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닥사 자율규제 안으로 기존에도 저희가 준수해왔던 것이 이번에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난번 법이 만들어질 때 그 법에 이렇게 흡수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법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먼저 시행되어 오던 자율규제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인정을 받아서 공적규제에 흡수된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도입된 것들 조금 꼽아보자면 일단 사업자가 고객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새로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좀 사업자가 보유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해서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 운용업은 이제 이 법을 통해서 금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해킹이나 어떤 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사업자들이 그 피해를 좀 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을 해서 그 피해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좀 신설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하나 더 크게 저희가 보는 거는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규정입니다. 시스템 장애나 자산 실사 업무 같은 걸 할 때는 사실 입출금 차단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고 해서 예외를 좀 두고 그걸 제외한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 이거는 사실 그 이용자분들이 원할 때 출금을 하고 입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었다. 이렇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정은 변호사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전체 법 체계상 이용자 보호법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를 잠깐 설명드리고 불공정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법령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용자 보호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기본법이나 업권법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은 이제 이 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이 좀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조금 전에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보호하는 직접적인 관련 규정과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전체 법 체계에서는 아직 공백을 남겨놓고 이 법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는 크게 보면은 우선은 가격 조작, 프라이스 머니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시장을 이제 왜곡시키는 건데 그 가격 조작에 관한 금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어떤 임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미리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자기만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걸 금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에 관련해서 있던 규정인데요. 부정한 수단을 써서 거래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금지하는 그런 규정들이 불공정 관련 규정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사실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가상 자산 관련하는 범죄를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국회 문턱을 넘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처벌이 되는 규정이 좀 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시 박 변호사님 설명 가능하세요? 예. 기존에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이 있을 때 이거를 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은 딱 정확한 처벌을 할 만한 근거 기준이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측면의 법적 규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법에도 뭐 가상자산에 관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해 있는 건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기라는 거는 그 대상이 뭐든지 간에 재산적 이익에 관한 또 피해를 입히면은 사기적인 수단을 써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기존의 증권시장에서 부정한 방법을 써서 거래를 하게 하면은 처벌한다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처벌할 근거가 확실해진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조작도 사실은 증권시장에서 가격 조작은 당연히 근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근거 규정이 좀 애매한 거죠. 사기가 안 됐고 단순히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한테 좀 가격을 부풀린다는 게 과연 처벌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고 근거가 조금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좀 더 변화시킨 그런 셈이 됩니다. 그냥 이때까지는 그냥 혹시 약간 시세 조작 의혹인가라고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법으로 처벌이 됐다. 예, 처벌 근거 규정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생기기 전에는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법이 없기 때문에 박사를 통해서 뭐 자율 규제안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건강한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용어가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모범 사례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제는 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다른지, 뭐 그 각각의 범위라든지 관계성이 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 자율규제라는 것에 대한 연구는 원래 금융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간 전문성이 고도화되는 사업 분야가 막 속속 등장을 하면 그 시장의 빠른 변화를 법령이 이제 뒤쫓아가는 양상을 보이는 게 아주 보편적인 양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즉 시장 현실과 공적 규제 그 사이에는 벌어진 틈이 늘 존재합니다. 그 틈을 보완하는 완충제가 자율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보면요, 명칭 그대로 아까 저희 국경기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연합의 리카 규정처럼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다 규율하는 입법 체계,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가상자산의 이제 플로우를 보면 발행이 되고 일반 이용자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거래 지원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켓에서 유통이 되는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용자보호법은 유통 단계에서의 이용자 보호, 그러니까 이용자 접근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집중돼 있다고 딱 보여지는 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발행 공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래 지원에 대한 부분, 거래소나 지갑 보관 사업자 외에 다양한 업태, 이 시장을 구성하는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미처 담고 있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부 법적 공백이 처음부터 예정된 법률이었던 거고, 그거는 당국도 입법기관도 업계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중에는 이제 다음 입법을 기다려야 해소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기다리기에는 당장 필요한 것들, 시급한 것들이 맞습니다. 특히 거래 지원에 대한 공통기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 사업자들이 나서서 시장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법 규정이 없을 때 사업자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질서를 만드는, 그게 자율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 닥사에서 진행하는 자율규제안들이 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들 꼽으시는 게 거래지원 모범 사례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율규제안이라는 게 법령처럼 무슨 법, 무슨 시행령 이렇게 법령에서 주어지는 명칭을 달고 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22년도에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말 이런 종목은 상장에서 좀 거래 지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라는 상호 간의 협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22년도의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이었고,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거래 지원에 대한 규정 공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규정화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닥사 회원사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20여 개 사업자가 다 같이 진행을 해서 공통 표준을 만든 게 그 이름이 거래 지원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은 현재 거래 지원 모범 사례로 모두 흡수가 되었고요. 더 고도화되고 세부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율 규제 안들이 대부분이 다 흡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특히나 그 6조와 관련된 내용이 박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조항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6조 3항이죠. 6조 3항. 그러니까 6조는 원래 예치금을 이제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원래 있었고, 다만 이렇게 예치된 이제 이용자의 돈을 누구도 상계 압류하거나 양도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3항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3항을 저희 닥사에서 제안을 드린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고, 그 타당성을 인정해 주셔서 그대로 입법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만에 하나 사업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제 은행은 그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서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규정이 없을 때는 파산한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 혼재가 돼서 이제 거래소 고객분들이 후순위 채권자의 지위에 놓일 위험, 여기로부터 이제 사망에 의해 보호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율규제 기구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은 자율규제 안을 시행하고 만들고 준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성 있는 민간의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공적 규제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거를 요청을 드림으로써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선순환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드리는 것도 입법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이 법 6조 3항이 바로 그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닥사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실 공백이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적인 시급한 과제라서 이 법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이용자 보호법에 공백 사항이 좀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정의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혼란? 좀 모호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박 변호사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예. 일단 원래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기 전에 7개, 8개 법안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안들은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지만은 이제 가상자산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자는 취지로 나온 법들이죠.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이 어떤 업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업에 대해서 어떤 라이센스 체계를 둘 것인가, 그리고 토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게 발행되어서 유통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효용을 가지고 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규율을 담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토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유틸리티 토큰도 있지만 뭐 지급수단도 있을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정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정권은 처음부터 많은 입법자와 뭐 정책적인 업계 합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면 된다, 결론 넘기자고 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이런 업권법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일부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 보호만 들어가면서 가상자산의 정의도 기존 특검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고, 자고 하나 틀리지 않죠. 그 말은 조금 더 새롭게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기능들을 좀 흡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이식한 그런 어떤 프레임이 되는 법이 없이 어떤 특정 영역의 법들, 처음에는 자금 세탁 방지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정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법이 나왔다. 그 다음은 이용자 보호만 나왔고, 그 다음에 시장의 참여자 기준을 봤을 때 사업자도 있고 서비스 제공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생한지 아니면 극장자인지 난 모르겠다. 그렇지만 무조건 이용자 보호해라. 그 다음에 세금은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로 인한 수익은 어떤 세금은 해야겠다고 했고, 그게 소득세법에서 정한 건데 어쨌든 그거는 뭐 계속 유예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선후가 바뀐 측면이 좀 사실은 법체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여드리면 원래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주는 사회 변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고 어떤 이해관계가 생겨서 그 법제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확산이 되면. 근데 그런 경우에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크게 고려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좀 있죠. 네 가지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혁신을 좀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잠깐만에 사라지는 기술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 많은 가치와 효용을 주는 법이 있다면 그 혁신적인 변화가 뭔지를 끌어안려는 그 고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시장 안정성을 기하는 그런 규제적인 측면의 내용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법적 체계의 정합성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한 가지 법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뭐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여러 영역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나의 특정한 법이 항상 가지는 운명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상태, 어떤 특정한 이용자 보호라는 그 목적이 너무 부각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이 갖춰지고 나서 세부 사항을 정했어야 했는데 너무 디테일한 것부터 정하다 보니 또 나중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디테일들이 모여서 과연 하나의 큰 틀에 묶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 좀 체감되는 변화가 있으실까요, 부회장님?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항상 이 업계에서의 큰 고민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자아가 있는 반면 그동안 규제 공백을 악용을 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항상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건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들을 구분하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가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닥사 회원사를 비롯한 정말 많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이 그런 부정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을 좀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분해달라라는 요청을 정말 오랫동안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일단 비록 공백은 좀 예정된 입법이지만 시급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를 담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00일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이제 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다 단언하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다만 분명한 건 이 법의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질서, 신뢰 회복에 기반이 될 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 가상자산 업계가 제도권 내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은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나요? 뭐 의뢰인이나 뭐 협업이나 이런 요청이 많이 오실 텐데 좀 느끼시는 뭐가 바뀌었다 이런 게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예, 어쨌든 지금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자체의 어떤 규율을 위한 본격적인 법안으로서는 처음이라고 봐야 되죠. 실은 이제 특검법은 조금 자금 세탁 방지라는 그 목적이 원래 금융기관이 지고 있었던 의무거든요. 그거를 좀 확대한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가상자산을 자세한 규율이고 그게 배드 액터들 처음부터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을 좀 제압하는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법상 의무가 되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자 입장에서도 되게 신경을 써서 시장의 자정작용 시장의 정화작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인 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만 들여다 보니까 그럼 다른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또 다른 이제 질문이 이제 좀 본격화되는 그런 경향. 네. 요새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국감을 지나면서 뭐 14개 코인인가요? 그게 이제 이상 거래가 좀 감지가 돼서 심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창 10월 말에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서 사실 투자자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만약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적발이 됐다. 감사를 해보니까 이거 이상 거래였다. 라고 판명이 난다면 그 후에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법...